킬림에 있는 요트에 가서요. 저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예, 요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저 키스의 요트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나 영어가 이상해서 프랑스 사람인지 프랑스에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런던에서 왔대요. 아, 정통 영어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영어가 이상해서 프랑스에 왔냐고 물어봤어요. 웃기죠? 키스가요. 떠나요. 12일.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 비디오를 만들고 주고 싶어요. 예. 오늘 킬링 파크의 모습입니다. 예. 아직 9시가 안 돼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네요. 예. 저희는 이제 다 같이 보트를 타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킬링 파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9시라서요. 시간이 일러요. 예,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하는데 누구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야, 이제 보트를 출발했고요. 이제 PC판 직원들이랑 저 요트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야, 이제 직원들하고 PC판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 요트로 갑니다. 오늘의 날씨는 좋네요. 구름이 살짝 껴서. 너무 맑은 날씨는 햇빛이 강해서 너무 힘들어요. 네. 이제 요트들이 정착해 있는 피시팜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는 정규 기존에 있는 그 요트장이 있는데요. 그 요트장은 비싸서 이렇게 임시적이라고 해야 될까? 보이시면 양옆이 섬이에요. 그래서 바다나 풍랑이나 예, 되게 자연재해 안전한 위치입니다. 여기가 좀 요트를 정착하기에 싸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좀 저렴한 요트 정박하는 장소, 특히 장기적으로 할 때 여기다 많이 요트를 정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트 경우는 세일을 하고 있네요. 예. PC팜 직원들이 이제 PC팜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에 요트에 사시는 분인데 캐나다 분이라 하시네요. 예. 요트가 괜찮네요. 멋있고. 예, 이제 보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We are approaching to the keys that we moved there. 엔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영국 사람이 배에 좀 흥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어떤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그 남쪽에 있는 블루제트 포인트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예, 난생 처음으로 요트를 타봅니다. 예, 두 늙은 할배들과 함께. 아, 미녀화였으면 참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트 드라이빙 라이센스 탈 때 발로 따냐고. 그리 발로 땄대요. So that guy said he got the license by foot. Amazing. 이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킬링 파크의 바다로 나가고 있고 뭔가 보트를 타고 본 킬링 파크의 모습과 요트를 타고 본 킬링 파크의 모습은 느낌은 좀 틀리네요. 좀 더 고급진 느낌? 배를 바꿨더니 느낌이 고급지다니. 아, 인간의 허상은 이렇게 변덕스럽구나. 옛날에는 조그만 보트만 타도 막 바람 가르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아, 이제 요트를 타니, 아, 그 조그만 보트가 왜 이렇게 조금은 하찮게 느껴지네. 네, 저희는 점점 이제 바다로 향해가고 있고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돼. 저 보트가 하나 쓰러져 있네요. 보이시나요?
주차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영국 사람이 키스가 이 배를 모는 사람이 키스거든요. 아,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요트를 계약이 성사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아마 거나하게 쏠 텐데. 네, 저희 보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트 생활하는 사람은 야티라고 그래요. 우리는 야타란 말인데 야티란 말을 써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 라이센스가 두 개냐? 발로 하는 거랑 손으로 하는 라이센스가 두 개냐 했더니 라이센스가 세 개래. 발, 손, 그 딱이 스틱이라고. 네. 대단한 캐네디안 요트맨인 것 같습니다.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고요. 네, 여기가 이제 내부입니다. 여기 침대가 있고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매드고. 네, 여기를 그 뭐지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 나무로 돼 있고 안전하게. 네. 그리고 보시면 다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네. 뭐가 안 나게. 그리고 여기는 침대가 두 개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작업대입니다. 여기 창문이 있고 밖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네,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밟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앞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끝까지 발로 운전하네요. 스틱으로 운전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스틱을 했다는데. 아, 저쪽은 또 맹그루브 나무 숲인 것 같아요. 예. 수천 년을 통해서 그 흙을 걸러서 섬을 만들었네. 아, 위대한 맹그루브. 되게 돛담배. 이것은 이제 양식장이네요. 네, 좀 규모가 크네요. 그래서 좀 담아봤습니다. 새우를 할지 물고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저 뭐야? What is that? 에 키스 I know fish. It's fish. What is the, do you know name of it? We have a new captain at the wheel. Now he's handling the boat with his both hands. I order you. It is illusion. And in an hour from now, he will, in an hour from now, he will demonstrate how he can handle the boat with his feet.
For the moment, he is doing it with both hands. Korean Captain Che! It's illusion! It's illusion! We are floating in a sea of illusions, but we are moving forward and we are going towards our anchor with a beautiful day right in front of us, moving towards Kua Bay. 네,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조그만 섬들이 아름답게 보이네요. 거의 한 4시간의 여정을 통해서요, 거의 이제 제트에 도착하고 있고요. 아, 이건 좌초된 배네요. 예. 네, 이제 이 친구 다시 이제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페인트를 칠했고요. 얘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거는 안 한 마지막 부분.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많이 밟았던 부분,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페인트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국 거라는데 여기서 겨우 구했다던데. 저 앞에 보시면 전문 요트 선착장이 있는데요. 한 달에 80만원이요. 88만원 정도. 아, 요트를 산다는 거는 단순히 산다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벤츠 사듯이 많은 관리비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늘이 맑네요. 바람도 괜찮고 좋네요. 다 뒤로 하늘이 보이네요. 아, 이거 여기다 앵커링 하느라고 거의 1시간 반을 소댔습니다. 야, 요트도 주차가 어렵군요. 오늘 알았습니다. 아, 뭐든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원, 투, 쓰리.